9월 25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9월 25일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안충기 경제외교 조정관, 베트남 측에서는 응웬찌 중 기획투자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공동위는 작년 9월 대통령 베트남 방문 계기 신뢰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래 올해 응웬푸종 당서기장 방한, 오는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의미 있는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 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에 제시된 경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증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한국경제신문 전혜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과 간담회 현장에서 중국의 우리나라 외교관계가 경도돼 있지 않다, 그리고 위안부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하려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외교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번지수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청와대 쪽에다 질문하셔야지 외교부 대변인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 대통령 발언이 올라가기까지 외교안보수석과 외교부에 대한 입장이 다 충분히 반영이 돼서 기조 연설문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판에 행사 전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된 데는 뭔가 외교적인 뭐 중국으로부터의 뭐 언질이 있었다든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서 외교부 측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건 지나친 추측인 것 같은데요.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한기영도 뭐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을 텐데 그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외교부의 입장은 없는 걸로 외교부의 알고 입장을 낸 사안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가을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정식 제안을 해온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한 저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식 제안을 했다고 지금 최근에 이제 모이 전 총리의 친서를 통해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글쎄요, 주시면. 그거를 제안으로 볼수 있을지, 의향으로 볼수 있을지,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건 누차 아마 저희 외교부 측에서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드린 적은 없고, 다르게 표현하면 열린 입장이다, 또 그렇게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 보여지지 않으면은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진정성 있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보여져야 될것 같다. 따라서 우리 장관께서도 한번 그런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는 여건과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건 마련이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그 윤병세 외교부 소속을 밝혀 주시죠. 아, 예. 저 채널 A 강은하 기자입니다. 네. 채널 A 강은하 기자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남북 간 북한 인권 대화 제의한 데 대해서 오늘 북한에서 비난성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외교부는 뭐 대응이나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논의하기를 원하는 모든 현안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기본 입장입니다. 이에는 인권 문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은 자체 발간한 인권 보고서에서 국제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고 인권 대화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를 표명했음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앞으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계기에 인권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전반에 대해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그만할까요? 예, 수고하십시오.